네, 안녕하세요. 엉터리 미대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해볼 거는 바로 네, 제가 이렇게 요 그리드맨 시리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작년에 나온 그리드맨 유니버스 제품군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개봉도 안 하고 그래서 딱히 손이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거는 모데로이드 풀파워 그리드맨, 다이나제논 그리드 나이트와 골드번, 그리고 소프비 가규라와 피그마 그리드맨,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아클론 배틀스 그리드맨까지 오늘 한번 만져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모데로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조립을 해놨고요. 만져보는 순서는 이제 작중 순서 다클 vs 그리드맨, 그리고 그리드맨 다이아 제논, 이렇게 한번 오늘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가시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요 그리드맨 시리즈 한번 만져봤습니다. 얘기를 하나씩 해보면은 우선은 배틀스 그리드맨 정말 그 변형의 단계 그런 거와 이제 외형 등이 이 그리드맨이라는 요소가 너무 잘 맞는다고 느꼈고요. 제품 자체는 저는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어깨가 덜렁거리는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게 비행기 같은 걸로 변신을 하니까 조금 그 덜렁거리는 게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질적인 얼굴 백화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해외 직구 중고 거래를 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 판매자분이 AS 받은 파츠까지 같이 넣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헤드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맘 놓고 이 변신 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피그마 그리드맨인데 이게 또 모데로이드랑 크기가 맞는다고 해서 구매를 예전에 한 건데 요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피그마에서 이 어메이징 야마고치 시리즈의 그 느낌이 났고요. 상당히 역동적인 포징이 잘 잡혀서 이것도 예상외로 만족했습니다. 원래 피그마가 보기만 예쁘고 움직이는 맛이 좀 덜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그리드맨은 정말 좋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프비 가규라인데 이게 소프비 치고는 도색이나 이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SHF 쪽의 느낌은 아닙니다. 이 친구도 뭐 모데로이드랑 같이 세워드라고 출시한 녀석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 나름 상당히 멋졌습니다. 다만 이제 소프비이다 보니 가동성이 안 좋은 건 깔고 가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데로이드 풀파워 그리드맨. 저는 이 친구 뭐 나름 만족이라는 느낌이고요. 그리드맨이 이제 너무 비어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봐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합체나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래도 이 합체를 할 때는 그러니까 풀파워로 합체를 할 때는 프로포션 파츠를 꼭 같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의 방법대로 하면은 너무 내구성이 약하고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가동성이 이 친구가 나쁘지 않은데 이 가슴 장식의 드릴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방해받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이 가슴에 있는 그 드릴 장식이 뭐랄까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찍다가 하나 해먹었습니다. 부러졌다는 소리죠. 이거 고치느라고 시간을 좀 잡아먹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 뭐 프로포션 파츠를 사용한 풀파워 그리드맨 이 모형 자체는 생각보다 이 묵직하고 되게 준수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저는 괜찮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데로이드 다이나제논 그리고 골드번 그리드나이트인데 우선 같은 모데로이드긴 한데 이 다이나제논이 뭔가 저는 프라질이라던가 그런 내구도가 훨씬 낫다고 느껴졌고요. 합체 자체도 뭔가 이제 초반에 합체는 상당히 내구도가 낮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제 점점 끼워 맞추면서 좀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봤는데 그래도 이 고관절이라던가 이 다이나솔저의 뭐 팔다리라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번 세트 같은 경우는 이 카이젤 그리드 나이트 합체 파츠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카이젤 그리드 나이트로 이제 합체를 할 때 프로포션 파츠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합체를 해도 사실상 망토 때문에 가동성이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관절이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요 그리드맨 시리즈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